오케이. 아, 강아지 어떡해. 잘 잤어?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일어나. 아니, 근데 옆에 블룩한 건 쿠션이죠? 기린이 자고 있어요. 기린이. 네. 스트레치. 아침에 일어나면 굳은 장을 풀어주려고 저는 저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아니, 저렇게 스트레칭 하는 게 좋대요. 네네네. 아, 복근하게 좀 해볼까? 화면에 또 보이니까. 오! 배 복근? 복근? 아침마다 복근 체크를 하기 때문에 복근 사진 찍어 놓거든요. 멋있다. 11자 나오네. 우와. 이야. 오, 이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아침에 이 확인하는 복근으로 제 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흐려지거나 복근에 이 타이트함이 없으면 좀 몸매 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운동을 좀 더 한다든지 식단 관리를 한다든지. 기준이 되는구나. 아, 오늘은 내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엄마도 먹고 우리 애기도 먹고 뭐지? 복근 귀리예요. 응? 복근 귀리? 나는 복근 배에 있는 귀리. 나도. 아, 저렇게 쉐이크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거 되게 맛있다던데. 요즘에 기리 우유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고소해요. 아~ 그래서 복근 귀리를 써요. 아~ 복근을 위한 복근 귀리. 아~ 기리 쉐이크를 먹고 나서부터 씹고 넘기고 뭐 이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거라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보이셨네. 다당류를 먹었더니 장이 건강이 좋아지고 체중 관리가 됐다고요? 네, 맞아요.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고 속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요. 다당류가 장내 세균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줘서 체중 감량이 수월해진 거죠.